이슈 또 이슈 정순영 기자와 함께합니다. 이 배우 채림 씨가 연인 가오츠츠 씨와 최근 상견례를 마치고 10월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라고요. 네. 네. 예, 채림 씨가 벌써 또 다른 사랑을 네. 찾았습니다. 상견례까지 갔고 구체적인 결혼 일정이 잡혔다는 보도가 네. 오늘 나왔었는데요. 두 사람은 올해 연인 사이로 발전을 한 사이입니다. 이 채림과 그리고 가오츠츠 최근 상견례를 갖고 구체적인 결혼 얘기가 오가고 있다라는 보도인데 예, 날짜는 약 10월 14일로 보고 있다라고 보도에 밝혀졌습니다. 하지만 채림의 소속사 사이더스 HQ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아직 날짜는 미정이지만 좋은 날짜를 택해서 두 사람이 결혼할 예정이다라고 밝혀주기도 했습니다. 두 사람은 중국 CCTV 드라마 이씨 가문이라는 드라마에서 서로 부부로 호흡을 맞추면서 사랑을 키워왔는데요. 지난 3월 그 열애를 인정을 하고 공개 연인으로서 사랑을 시작을 해왔습니다. 지난해 12월 채림이 직접 자신의 중국 SNS를 통해서 두 사람이 찍은 사진을 게재하면서 열애설이 불거졌었는데요. 채림은 현재 중국에서도 활발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. 가오츠츠 역시 데뷔 3년째인 아주 라이징 스타로 알려져 있는데 두 사람은 또 올해 중국에서 방영되는 드라마 시야 전기에서도 함께 연기할 예정이어서 진짜 둘이 실제 그 연인인 사람이 함께 사랑 이야기를 연기를 한다면 어떤 모습일지 정말 벌써부터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. 채림 씨의 좀 한때는 좀 안타까운 소식도 있었지만 두 번째 사랑 정말 알콩달콩 아름다운 사랑으로 계속해서 이어가시기를 기다려보겠습니다. 네, 이 성유리 씨의 열애 소식에 이어서 연예계는 핑크빛입니다. 이 드라마 속 부부의 인연이 현실에서도 재현된다고 하니까 저도 참 기쁘고 또 느낌이 남다른데요. 채림 씨 이번에는 또 행복한 결혼 생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